오늘 교리 설교입니다. 교리는 뼈대와 같지요. 그래서 사람이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도 가끔씩 알아야 그 교리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보약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전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마귀에게 속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없느냐.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격가 되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 너무 어렵고 또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옳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주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정해놓고 또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못할 음식, 그걸 다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조목조목 적어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룰이나 그 남편의 요구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옳아요. 그리고 다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내가 룰을 하나라도 어기거나 남편의 요구대로 살지 않으면 야단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야단을 치고 음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남편과 함께 살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무섭고 숨이 막히고 힘이 들어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결혼하시니까 남편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지만 언제나 하고 나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도저히 남편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열이면 열 다 지켜야 남편을 만족해 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다가 노력하다가 점차 모든 면에서 나는 안 되구나 좌절하게 되고, 살 의욕마저 없어지고, 이제는 살 소망마저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죽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남편 이혼하면 되지만요, 이혼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 싫어도 끝까지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죽어야 돼. 그래서 남편이 살 동안은, 같이 한 집에서 살 동안은 남편의 법 아래 살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의 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안 되죠? 그 치긋치긋한 남편의 사랑에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오늘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살 때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너무나 엄격하고 무슨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여러분, 율법에 정한 율법이 613개나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또 예외조항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1절 이행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도, 주님께서도 율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죽을 수가 없고 누가 죽어야 됩니까? 따라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건 4절 말씀. 우리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다 당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사도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의 형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크게 합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동시에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나를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듯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므로 그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고 율법에 내 필요가 없다는 사실.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그렇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율법에 매여 구속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주일 성수하십니까? 내가 이 주의 거룩한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대장 나가면 하나님 나를 벌 줄까봐 싶어서 이건 아직도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한 번 안 지킨다 해가지고 당장 뭐 다리를 부르뜬다든지 사고 나게 한다든지 그런 하나님 같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런 말은 줄 찍지 말고 놀러 가는 말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로마서 찾아봅시다. 자, 다 같이.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그가 죽으시면 내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다로 여길지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하지 않고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어디 아래냐?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 이유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이죠. 본문 6절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종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새로운 것이 율법이 아니고 사랑의 법이라는 법으로 항상 나를 구속하던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살 동안에 내게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 남편의 법에 따라 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구속하던 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새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완전해요. 그러나 그리고 의롭고 거룩해요. 동시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과 부족과 약함도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여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넓은 아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새 남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다 보니까 이전 남편 때문에 주눅이 들어왔던 이 여인이 새 남편을 만난 후에 점점 삶의 의욕이 살아나고 살 소망이 생기고 남편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남편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이 너무 좋고 너무 남편을 사랑받고 나니까 나도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새 남편을 기쁘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전한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법보다도 남편이 주는 사랑 때문에 사랑의 종이 되어서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생명까지 바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이 나를 속박하는 무거운 무게가 되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이 쫙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늘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회피하지 못해. 지난 한 주간 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 늘 이렇게 주눅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율법이 더 이상 짐이나 멍해가 되지 않고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을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율법의 이상까지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왜? 은혜 아래 산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격해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살게 되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율법 이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법이 무서워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무서워서가 무서워서 죽지 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무서워서 억지로 내가 하는 것이 된다면요, 예수 믿는 것만큼 고육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준 것에서 제가 그걸 이해를 했는데, 엘리라는 78살 난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담배 꼴초예요. 평생을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곁에만 가도 그냥 담배 냄새가 나요. 가족들이 또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건강 때문에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끊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양로원에 갔든지 뭐 널시범에 갔든지 할아버지 한 살을 만났어요. 한 살 많은 79살 먹은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거기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사랑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그 할망구한테, 그게 이제 우리 살날 얼마 남은 남자는데 이제 남은 생에 평생 의지하며 살자고. 할머니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나는 담배 냄새를 싫어해. 담배 냄새를 싫어하니까 담배 끊어. 그러면 나와 같이 살 수 있다. 할머니가 그 말 듣고 담배 끊었을 거야, 안 그랬을 거야? 평생 피우는 그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은 거야. 뭐 때문에? 담배 끊으라고, 끊으라고, 건강이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끊던 담배를 어떻게 끊었습니까? 그 할아버지 말 한마디에 자기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이 담배를 끊게 하는 건 믿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사랑의 힘이 의지인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의 힘이 나로 살게 하고 그 사랑의 힘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까지도 하게 하는 초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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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힘들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어디나 어디 가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삶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고 우리 의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 이상도 지킬 수가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내게 무엇을 바치라고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도 다 끊임없이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치며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아멘. 이제는 거룩하게 살려고 죄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죄 짓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이 말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십일조 바치라고 십일조 바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십일조뿐 아니고 십의 2조, 십의 3조까지 내 아까 물질까지도 기꺼이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 체력 중에 하나가 절대로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 푸시하지 않은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가 말해 시켜서 하는 것은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불평이다. 또 그 일을 하면서 나도 기쁨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일을 찾아서 기쁨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유익이에요. 아 그래도 목사님 좀 이렇게 강조도 하시고 좀 강요도 하시고 푸시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저는 뒤에서 기도하거든요. 은혜 받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제가 말씀에 은혜를 주도록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조문에 모은 것으로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사랑의 법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바울 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 것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자, 여기서요. 자, 율법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알 수가 없다. 이전에는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이거 죄가 되는 줄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예? 조상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낙태하는 거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죄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인 것을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부패함과 무력함입니다. 구절 말씀 보세요. 구절 말씀 가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라 그래. 여러분 이게 조금 말씀이 어렵지만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되고 나를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 비유를 들려면 여러분 깜깜할 때 이런 이 안에 문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쫙 비춰지게 되면 뭐가 봅니까? 웬 먼지가 그렇게 많은 먼지 구덩이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미세한 먼지까지도 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 말씀은 거울과 같고 또 이 말씀은 빛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겉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누추함과 내 이 죄악된 이 부패한 이것이 다 드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엄청난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된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동시에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가 없다. 야. 내가 행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나의 무력감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날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비추어보고 나의 죄악됨과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행함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이 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